Excuse me. 아, 이쪽인가? 아, sorry. 그쪽, 그쪽. 여기는 오늘 방콕의 홍등과 느낌. 여기가? 네. 여기에 입구에 이렇게 써있어요. World Largest Adult Amusement Park. 와우. 그러게 난 되게 건전한 여행 영상만 촬영해. 낮이니까. 네. 낮에는 건전하잖아요. 여기가 나나라는 곳입니다. 네. 야, 나나는 얘기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오렌지 카라멜 나나 생각난다. 오렌지 카라멜이라니. 언제적 걸그룹. 언제적 걸그룹입니다. 홀딩인데 저기가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 한번 둘러서 가실래요? 구경이나 할까? 아, 이거 또. 웃음만 나와야지. 누가 보면 정말 여러분 제가 더위에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살이 쪄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방콕에 와보세요. 더워 죽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외국인들 보니까 다 젖었구나. 현지인들한테는 살만한 데지 말레이시아 보더도 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벌써 뭐 한글 나오고 난리 났네. 충만 치킨 설빙 강주장 뭐 4층 무슨 최신 시설 완비. 저게 무슨 방콕에 저게 소품이야. 서울 옮겨다 갔다 왔다. 너무 정갈하잖아. 거기다 한국 식당이고 클럽도 하나 있어요. 약간 클럽이라는 바. 거기에는 한국 애들 만나고 싶어하는 태국 여자들이 일로 왔어. 아, 먹을까? I'm a Korean YouTuber, still not famous because my subscribe is just 300,000. 태국말 영어 전혀 못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이야. 엘지. 천이 오신 날도 여기 한 대기까지. 왜 괜찮다. 회도 있어요. 조방낙지. 이야. 저거 왠지 끌린다. 네, 여기 2층에 2층이 맛있어요. 부처님 오신다. 조기종이 여기까지. 이야. 외국인들 흔히 하셔서 윈도우 폰트 한글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자, 이 추가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진짜 끌린다. 산낙지. 와. 와, 여 소맥 한 잔 바꿀까. 씨. 이따가 저기 한번 갔다가 일로 오시죠. 아, 산낙지 소맥. 산낙지. 방콕 산낙지. 방콕에서 내, 현지인들한테 내가 소맥 기술 한번 옆에 쇼츠 좀 찍어줘. 라운칫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저기가 그 데이트형 성매매 시스템. 아, 방콕의 이쁜이들과 데이트할 수 있는. 거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절하기도 가능합니다. 오, 이건 뭐지? 우와, 아, 맛있겠다. 어, how much is it? 50. 50. 아, 내가 사지. 이건 송륜가 보다. What is the sweetest? Sweetest hour. 아, 나 싱거 별로야. 난 단 거나 중간에 갑니다. Sweet only? Okay. 네. Yeah, what? 너무 더웠어. 맛있다. 아, 하나에 50바트, 2,000원이면 비싼데. 근데 생과일 주스인가 보다. 한국이면 이거 생과일 착즙에 5,000원 하잖아. 여기 생과일 아니라 가짜 과일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아, 진짜. 아, 이거 눈에 보이는 게 다 맛있어 보인다. 낮에도 밤처럼 보이시죠? 오, 이거 뭐 클럽 분위기냐. 좋은데도 좀 있으면 몇 시 있으면 못 먹으라 그러지. 한국으로 떠있네, 가자. 재밌겠다. 여기가 원래 나나 플라자. 가족 때문에 여자로 꽉 차요. 야, 그 한국에서는 사라진 후터스도 있네. 아, 좋다 여기. 여기 너무 시끄럽죠. 놀기는 좋은데 어두워서 일단 영상이 안 나와. 카메라 때문에 제약이 이런 데 생기네요. 아, 저런 데 가서 놀아야 되는데. 아유, 좋아. 이게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라이브 촬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라이브가 아니고 이제 영상 촬영이라고 민감한 장면은 삭제할 거 한다고 하니까 괜찮다고는 하는데, 제가 또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할까봐 딴 데로 갈랍니다. 와, 이거 뭐 진짜 쿵짝 놀기엔 여기가 지금 좋긴 한데, 지금 왠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코리아타운 다른 느낌. 설마 아까 그 조방낙지? 조방낙지. 방콕 가서 낙지 먹는 경험을 언제 해보시겠어요? 이야, 방콕 산낙지.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산낙지 안 먹나? 안 먹는거죠? 우리가 전갈 먹는 수준으로 먹는거죠. 와, 진짜 공기 자체가 진짜 여름 냄새다. 와. 아니, 대바 냄새. 아, 그래? 대바 냄새가 확 나서 대바 냄새가 나네요. 여름 냄새가 깜짝 놀랐어. 아, 대만 냄새를 모르잖아요. 아, 결국 왔다. 결국 가고 싶은 데는 결국 가야 된다.
도박 낙지로. 누가 보면 유료 광고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여기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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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타운. 아, 방콕 산낙지. 이씨. 이게 당기세요. 누르세요. 미세요가 같이 있네. 근데 방콕에 굴은 이해를 하는데 뭐 멍게, 해삼, 개불 다 있노? 작은 바리도 있어? 작은 바리가 있다니까요. 태국에도 작은 바리가 있나? 그런 건 바리. 그 이게 심지어 광원보다 싸요. 2,500바트면 10만원? 광원 진짜 비싸다. 네, 한국 돈으로 10만원이 10만 넘네. 그나마 작은 바리가 싼 거예요. 작은 바리가 광원보다 싼 게 이게 말이 돼? 아, 카스도 있다. 진로 이스펙도 있고. 근데 졸라 비싸다. 8,000원 카드 되겠지? 카드 돼요. 갑자기 유명 유튜버라고 하고 깎아달라고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Excuse me. Can you order the live octopus? Live. You know, 그, you know, 낙지. Yeah, live. Live. Over there, over there. 산낙지, 산낙지. 어? No has, no has. 낙지탕. 낙지탕보다는 그 볶음이 낫지 않나? 아, 방콕 산낙지. 이거 씨. 방콕 낙지 볶음으로. 산을 빼고 이제 방콕 낙지라고 해야 돼. 아까 술이 어디 있더라. 그냥 싱어 먹을까? 아니면 하가스 먹을까? 한국이랑 똑같은데. 아니면 창? 창은 뭐지? 볶음. 낙지 볶음, 스모. 그 창? 창 2. 차미스 1. 이제 또 방콕에서의 방콕. 또 한국식 그것도 이렇게 소맥 많은 거를. 야, 방콕 가서 소맥을 먹습니다. 수입산. 이야. 좋다, 좋다. 이게 여기 뭐 맥주는 뭐 창? 아이씨, 좀 닦아야겠다. 졸라 개트롤 짓이던데. 외국까지 나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욕먹겠다. 그래도 열심히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던 사람이. 얘 다 닦아요, 닦아요. 우리는 좀 나쁜 놈 아닙니다. 아이, 아까운 맥주. 포터스보단 여기서 하는 게 낫네요. 포터스에 잘못하면 욕 돼지게 잡아먹는 게 없는데.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안 봐도 돼. 이건 아직 지금 다 닦은 걸로, 닦은 거 하나만 찍어. 닦은 거. 아, 제가 다 닦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 아, 뒤진다. 아, 졸라 시원하다. 아우, 살 것 같다. 한 잔 싹 말아야지. 이게 사는 맛이야. 진짜. 이야, 한국식 반찬. 방콕에서 이것도 구형은 비싼 수밖에 없겠다. 이 반찬 나름 정갈하게 잘 나오더라고. 반찬이 한국식으로 쫙 네. 나오니까. 나 외국 나가서 한식당은 안 가거든. 아, 근데 이게 소맥을 먹으니까 얘기가 다르네. 방콕이 아니고 어디 한 이수역에 놀러 온 것 같아. 이 속도에 요 강도로 먹으면은 6시 전에 다 뻗어가지고. 오, 낙지 볶음. 아, 여기는 이 파 요걸 많이 쓰더라고요. 방콕 낙지 볶음이 도착했습니다. 전라도식 느낌이 좀 나는데. 유튜버는 아닌데 일반인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뭐 자기소개 뭐 닉네임하고 뭐 하는 일 좀 얘기해 봐. 나는 그동안 낙지를 먹고 리뷰 좀 하고 있어.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쪽 하고 있고요. 존나 부드럽다. 아, 그래요? 태국에는 네, 출장차 왔는데 이렇게 훈타민 형님과 방콕 낙지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5시 56분입니다. 오늘 촬영 끝.